안녕하세요. 교통공학 박사 양재호입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25번이요. 다음 중 대형 화물자동차의 적재량과 실제의 제동거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알맞은 것은 했습니다. 대형 화물자동차의 적재량과 실제 제동거리의 요 관계예요. 적재, 짐 많이 실으면 그만큼 제동거리 늘어나게 되죠. 차체 무거워지니까. 그거 관련돼서 가장 알맞은 거 찾아보래요. 브레이크가 작동을 시작하여 바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정지시간이죠. 정지시간. 정지시간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그죠? 무거워지면 그만큼 길어집니다. 맞는 거 찾아보려 생각 맞네요. 1번이 맞고. 하중의 변화에 따라 앞뒤 바퀴가 정지하는 시간의 차이는 있죠. 앞이 만약에 많이 무게가 실려 있으면 앞에 정지가 그만큼 길어지고, 뒤가 많이 실었으면 뒤가 길어지고, 이렇게 되죠. 타이어의 공기압과 스레드가 고르지 못해도 제동거리에는 큰 차이가 있죠. 스레드가 고르지 못하면 스레드가 미끄러운 부분들은 훨씬 제동거리에 길어지고, 공기압도 적정하지 않으면 훨씬 더 길어지죠. 차량의 중량, 적재량이 커질수록 실제 제동거리는 길어지게 되죠. 따라서 가장 알맞은 것은 1번, 브레이크가 작동하기 시작하여 바퀴가 정지할 때까지 시간은 차량의 중량에 따라 달라진다. 1번이 되겠습니다. 626번. 다음 제1종 특수면허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했습니다. 1종 특수면허요. 대형 견인차, 소형 견인차, 군환차. 요세 개가 특수면허죠. 옳은 거 찾아보래요.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3.5톤의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소형 견인차 보면 총 중량 3.5톤 이하의 견인형 특수자동차 운행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적재 중량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총 중량이거든요. 총 중량은 차량 중량에 적재 중량을 더한 값이거든요. 총 중량이 3.5톤 이하인데 적재 중량이 이미 3.5톤이에요. 그러면 차 중량이 0일 순 없잖아요. 차 무게가 자체가 있는데, 그죠? 무조건 이게 이제 0보다 크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 중량이 적재 중량보다 이제 더한 값이 총 중량이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적재 중량 3.5톤이고 총 중량 3.5톤이면 차 무게가 더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3.5톤을 넘어가게 되겠죠? 그럼 소형 견인차는 적재 중량 3.5톤 견인 특수자동차 운전 못해요. 1종 특수의 소형 견인차 가지고 있으면 그거 못하는 거죠. 2번이요.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특수면허 부분에는 이게 안 나오는데 보면 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은 할수 있게 돼 있죠. 그럼 2종 보통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에 이게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볼까요? 2종 보통면허에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할수 있게 돼 있거든요. 소형 견인차 면허, 적재 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겠죠. 2종 보통 가능한데 2종 보통이 이게 가능하니까 가능한 겁니다. 옳은 거 찾는 거니까 2번이 답이겠고요. 계속 보죠. 군환차 면허는 승차 정원 12명인 승합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군환차 면허는 군환형 특수자동차와 2종 보통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를 쓸수 있는데, 2종 보통 면허차에 보면 승차 정원 10명 이하의 승합 자동차 운전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보기에선 12명인 승합 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이건 안 되죠. 10명 넘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4번. 대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10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대형 견인차 면허는 견인형 특수차랑 2종 보통 면허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인데, 적재 중량이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만 할수 있어요. 지금 적재 중량이 10톤 화물자동차라고 했으니까 안 되죠. 틀렸어요. 따라서 가장 옳은 것은 2번. 소형 견인차 면허는 적재 중량 4톤의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2번이 되겠습니다. 627번. 대형차의 운전 특성에 대한 설명이다. 잘못된 것은 했습니다. 대형차 운전 특성이요. 무거운 중량과 긴 축과 때문에 안정도는 높으나 핸들을 조작할 때 소형차와 달리 핸들 복원이 둔하다. 이런 특성이 있다고 했죠. 맞아요.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서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전성이 좋아지지 않죠. 예. 그냥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면 직진 안전성이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옆에도 보고 앞지르기 하는 차는 있는지, 오른쪽에 사각지대에 들어있는 차는 있는지 이런 걸 확인을 하면서 직진을 해야 안전성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앞만 보고 운전하면 직진 안전성 나빠지는 겁니다. 네, 잘못된 거 했으니까 2번이 답이 되겠네요. 계속 보죠. 3번.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서 선회 특성이 크게 변화한다. 이게 회전하는 특성이 변화한다는 거죠. 적재량에 따라서 또 화물이 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맞죠? 화물의 종류와 적재 위치에 따라서 안정성이 크게 변한다. 같이 연동되는 부분이에요. 무거운 짐 싣거나 또막 출렁거리는 짐 싣거나 그러면 훨씬 안정성이 떨어지게 되죠. 따라서 잘못된 거 찾으라고 했으니까요. 소형차에 비해 운전석이 높아 차의 바로 앞만 보고 운전하게 되므로 직진 안전성이 좋아진다 했던 2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628번. 다음 중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자동차의 길이는 몇 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했습니다. 이몇 미터 안에 들어갈 기준으로 맞는 것을 했어요. 자동차 길이, 대한민국에서 운전이 가능한 자동차의 최대 길이 몇 미터일까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보면 자동차의 길이, 너비, 높이는 길이는 13m, 연결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16.7m까지를 제한을 하고 있어요. 차의 길이는 13m고요. 어떤 연결된 차가 있다, 뒤에. 그러면 요 최대 길이가 16.7m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13m짜리 차가 보통 뭐 있냐면 대형 승합이라고 부르는 버스
있어요. 16.7은 우리가 추레라라고 부르는 세미 트레일러가 있어요. 서버스는 14m가 제한이고 세미 트레일러는 16.7m가 제한이에요. 자동차의 길이는 몇 미터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했으니까 연결 자동차 얘기는 아니잖아요. 따라서 13m를 넘으시면 안 되겠어요. 답은 4번 13m가 되겠습니다. 629번 대형 승합 자동차 운행 중 차 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하였을 경우 운전자의 처벌은 했습니다. 대형 승합 자동차가 우리가 알고 있는 버스예요. 버스 운행할 때 버스 차 내에서 승객이 춤추는 행위를 방치했대요. 운전하시는 분이. 이때 운전자 처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49조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보면 운전자는 승객이 차 안에서 안전운전의 현재의 장애가 될 정도로 춤을 추는 등 소란 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두고 차를 운행하지 아니할 것 했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느냐. 승객의 차 안 소란 행위 방치 운전은 승합자동차의 경우니까 대형 승합자동차 버스죠. 요거는 10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범칙금만 있는 게 아니고 벌점이 같이 따라 붙는데 승객의 차 내 소란 행위 방치 운전은 벌점이 무려 40점이나 돼요. 면허가 정지됩니다. 40일이 들어오게 돼요. 운전으로 일을 계속 못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전세버스 같은 거 이렇게 하게 되면 범칙금 10만원에다가 40일 동안 운전 못 해요. 그래서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따라서 이거 처벌 조항으로 맞는 것은 범칙금 10만원에 벌점 40점이 주어진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0번이요. 4.5톤 화물자동차의 화물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한 경우 범칙금액은 했습니다. 화물적재함에 사람 태웠을 때 범칙금 얼마냐 하는 거죠. 화물적재함에 승객을 탑승하면 4.5톤 화물자동차죠. 여기 승합자동차 등에 해당하죠. 5만원의 범칙금이 있습니다. 답이 1번입니다. 631번 고속버스가 밤에 도로를 통행할 때 켜야 할 등화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고속버스는 대형 승합자동차고요. 그러면서 여객자동차예요. 그걸 알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밤에 깜깜할 때 어떤 등을 켜야 되는가 하는 거죠.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보면요. 차는 밤에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등을 켜게 돼 있고 실내 조명등도 켜게 돼 있는데 실내 조명등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하고 승합자동차가 켜게 돼 있어요. 고속버스는 여객자동차인 건 당연하고 승합자동차에 해당하죠. 대형 승합자동차니까 고속버스에요. 요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실내 조명등도 켜야 돼요. 실내 조명등이 포함되어 있는 보기 답 1번이죠. 전조등, 차폭등, 미등 번호 등의 실내 조명등까지 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632번 출발 전 대형 승합자동차 운전자의 준수사항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은 어떤 사항을 준수해야 하는가 하는 거죠. 승객의 안전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맞죠? 실내외 후사경으로만 후방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뭐뭐만 그랬으면 이거 틀린 거죠. 후사경만 보는 게 아니고 직접 가서 보고 뭐 뒤에 고양이는 들어와 있지 않은 건지 또 어린이들이 장난치고 있지는 않은지 어떤 사람들이 앉아있지는 않은지 이런 것들 다 확인을 하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올바르지 않은 거 찾으라고 하시니까요. 2번이 답이겠고요. 오답 계속 보겠습니다. 차량에 승차하기 전에 차의 앞이나 뒤를 살핀다. 그래야 된다고 했고요. 좌석 안전띠 착용을 확인하고 출발합니다. 전좌석 안전띠 의무화가 됐죠. 본인뿐만 아니라 탑승하고 계신 모든 승객들에게 안전띠 착용을 확인한 다음에 출발을 해야 합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은 2번 실내외 후사경으로만 후방을 확인하고 출발한다 되겠습니다. 633번 분할이 불가능하여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화물의 적재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화물의 양끝에 너비 30cm, 길이 50cm에 어떤 헝겊을 부착해야 한다 했습니다. 가로 안에 들어갈 낱말은 했습니다. 화물차 이렇게 싣고 가는데요. 무슨 동파이프 같은 걸 실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근데 길이가 이렇게 삐져나와 있죠. 네. 이런 상황이면 차로 실긴 실어야 되는데 삐져나오니까 원래 여기까지만 실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 잘라서 다시 뭐 할 수도 없고 구부릴 수도 없고 하는 거니까 이거는 화물 적재 허가를 신청을 해서 10분의 1만큼 연장된 길이를 허가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받았으면 거기다가 빨간색 헝겊을 이렇게 30x 50으로 부착을 해야 돼요. 뭐 묶던지 뭐 부착하던지 해야 됩니다. 30x 50이에요. 빨간색 헝겊이죠. 요거 여기 매달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뒷차가 보고 아 저거는 튀어나와 있는 거구나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색깔 헝겊을 부착해야 되냐 이렇게 물어봤죠. 답이 3번 빨간색이 되겠죠. 도로교통 시행규칙상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답 3번이죠. 634번 제1종 대형 면허와 제1종 보통 면허의 운전 범위를 구별하는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 기준은 했습니다. 제1종 보통 면허도 화물자동차 운전할 수 있어요. 근데 제한이 있어요. 적재중량이 12톤 미만이어야 돼요. 12톤 포함해서 넘어가게 되면 이제 1종 대형 면허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종 대형과 1종 보통을 기준하는 무게의 기준은 12톤 미만이에요. 요거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635번 제1종 보통면허 소지자가 총 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인 피견인 자동차를 견인하기 위해 추가로 소지하여야 하는 면허는 했습니다. 제1종 보통면허가 이제 견인을 하는 거예요. 견인을 하는데 요 피견인 자동차 끌려가는 요 차가 총 중량이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거예요. 요때 면허를 어떤 걸 추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에 뭐가 되어 있냐면 총 중량 750kg 초과 3톤 이하의 피견인 자동차 견인하기 위해서는 견인하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 요 차를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소형 견인차 면허 또는 대형 견인차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요 차에 해당하는 면허죠. 이게 지금 제1종 보통 면허는 이미 여기서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추가로 필요한 건 소형 견인이거나 대형 견인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소형 견인, 보통, 대형, 군한차 있으니까 소형 견인차, 요거 1번이 답이 되겠죠. 견인차 면허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3톤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냥 바로 대형 견인차만 해당을 합니다. 이건 지금 750kg 초과 3톤 이하인 경우니까 소형 견인도 가능해요. 소형 견인 혹은 대형 견인. 답 1번이었고요.